어떻게 숨바꼭질을 계속 해오고 있었던 걸까요? 비밀을 풀기 위해 다시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던 그때였습니다. 난간 기둥에 저 고양이, 아이고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요? 왔어, 어머 얘는 어디서 나타난 거지? 난간 기둥을 끼고 이동하는데 아,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아이고. 난간 틈으로 쓱 몸을 밀고 들어와 베란다로 착지한 곳이 바로 화분 뒤. 녀석이 나타나고 사라지던 그곳입니다. 이런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집안에 찾아오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첩보 영화라도 찍듯 화려하게 등장해 이제 작전 개신가요? 아, 잠깐 숨을 돌리겠다는 건가요? 녀석을 좀 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녀석이 간 곳은 애니 씨 아버지가 주무시는 방. 그냥 쳐다만 보네요. 놀러 왔든 뭘 먹으러 왔든 이유가 있을 텐데 말이죠. 근데 갑자기 쏜살같이 달려가는 녀석. 무슨 일이죠? 어디가? 쾌변이군요. 녀석 이제 뭘 하려나 했더니 에게 퇴장입니다. 또 위험천만한 난간 기둥을 돌아가는데요. 아찔하기만 한 4층 난간. 녀석도 좀 무서웠는지 움찔하군. 몸을 피해 들어간 곳은 베란다 옆 보일러실입니다. 보일러실. 고양이가 나타나고 또 사라지는 이곳. 정말 녀석이 살고 있을까요? 이곳이 녀석이 드나들었던 통로. 아슬아슬한데요. 구석을 좋아하는 고양이가 숨을 만한 곳이 제법 보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 누군가 발라먹은 생선 가시입니다. 녀석은 정말 이곳에 숨어 살고 있는 걸까요? 어딘가 숨어 있을지 모를 녀석을 조심스레 찾아보는데요. 어째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문을 저희는 항 닫아놓으니까 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 못했죠. 근데 왜 이렇게 지저분 덫이 있을 수 있나? 영화, 영. 난간을 제외하면 이곳을 드나들 수 있는 또 다른 통로는 전혀 없다는데요. 그렇다면 분명 이 안에 있을 겁니다. 그 어느 길고양이가 참 치킨을 마다하겠습니까? 맛있는 먹이를 두고 기다려보겠습니다. 사람이 나타나면 사라져버리니 카메라만 놓아두고 숨죽이고 지켜보는데요. 얼마나 지났을까? 날이 어둑어둑해지던 그때. 어, 저기 보이시나요? 조심스레 한 발 한 발. 녀석입니다. 어디 그렇게 꼭꼭 숨어 있었던 건지 이제야 나타나네요.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레 먹이를 먹는데 아, 배가 많이 고팠나 봅니다.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 헌데 갑자기 주춤합니다. 눈칫밥 사리를 하다 보니 작은 소리에도 흠칫 놀란 걸까요? 지난 한 달간 녀석이 난간을 타고 매일 아찔한 고개를 해온 건 어쩌면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